올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교회 32번째 시간입니다. 구하면 구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합니다. 어제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는 58개의 나라 가운데 50개의 나라가 찬성을 해서 세계 인권산업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총회 문건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인 3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선언문. 이 선언문은 사실 각 모든 나라에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의 헌법에 의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권이 말살된 곳곳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권리,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시대에도 중동지방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언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난민들 있죠.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에 바로 이웃인 북한 주민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의 날이에요. 이 세상 최악의 인권 유린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서 인권을 빙자해서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빙정거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들어도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국민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국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큰소리치는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악명 높았던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자기 백성을 지킬 줄 아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참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그때도 바울은 이 자신의 권익을 아주 잘 보호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대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잘 세워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대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대로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의 큰 이 혜택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들을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바로 앞에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굳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담당했던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와 시몬의 마도 이 유대인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어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또한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와 버니게 앞에서 이 왕 앞에, 이 황제 앞에 나갈 그 이유의 근거를 듣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변론의 기회까지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열정과 이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사실 이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결박당한 것 외에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 앞에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베스트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죠.
위험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왔지만 오히려 주눅든 것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미쳤다라고 바울을 칭하면서 작은 말로, 적은 말로 우리를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질책을 쏟아놓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바울은요, 어떤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로마행을 취했던 이 바울은요, 드디어 그가 소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첫 부분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오늘날로 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이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 후송되는 과정에 누가가 함께 했고요,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은장색의 반발을 위해서 온 성이 난리가 났을 때 붙잡혀가지고 위기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또다시 로마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바울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반대와 위협을 당하면서 목숨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영적인 새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리스다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리오의 이 배려로 인해서 배가 이 시돈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영원 구원을 위해서 꿈과 비전,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합니다. 소아시아적의 무란을 거쳐서 니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풍 때문에 큰 혼란 가운데 죽음의 위험 앞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배가 아래로 돌아서 그레데 해안에 있는 미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 지중해 지역에서 항해를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요,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나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금시가는 절기, 즉 태양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경에 계속되는 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9월 중순 이후에는 지중해 지역에서는 항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2월 이후에는 아예 금지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미 모든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항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지하고, 주여 저희가 나가야 되니까 이 폭풍과 이 파도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과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이대로 행하면 배뿐 아니라 모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조건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질서에 따라 지혜를 동원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됨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바울이 다른 일행들이 무리수를 두고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려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한치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이 없이 모두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원하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오히려 항해를 감행할 때 있을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너그럽던 백부장, 정작 바울이 했던 중요한 조언들을 다 놓치고 말아버린 것이죠.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 이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선장은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낸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서둘러가지고 이 베닉스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미양에서 이 베닉스까지 가는 이 길, 이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섬 안에서 있었던 또 다른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풍을 맞아가지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양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비를 하고 지금 위험한 이 시기를 잘 지내야 될 텐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미양에서 조금 더 편한 곳 베닉스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성경 강의 시간,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해보자면 어떤 선박이 항해를 하다가 이 역풍을 만나가지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기고 나나임으로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나임을 보니까 조그마한 도시라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까지 내려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 베닉스는요, 이 미양으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미양보다 훨씬 더 큰 곳, 도시로 산업이 발달하고 숙박시설이 잘 되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마치 이 나나임보다 빅토리아가 번화하고 더 즐길 거리가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에 모험을 걸고 다시 움직인다는 선택,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까? 어차피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상황인데 조금 더 편리해 보겠다라고 목숨을 거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고 더 안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듣고 안심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바울의 함께 탔던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낫다고 추구하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속된 말로 사소한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편안함, 알고 보면요, 미양에서 베닉스를 가는 정도일 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시간과 또 노력과 심지어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기예보는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도 계속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미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원래대로 새벽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눈 때문에 좀 미뤄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제 마음에 다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눈 때문에 조금 연기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목사긴 하지만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훈련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고 새해 준비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편하게 가자. 제 유익이나 어떤 만족에 따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실 뜻이 무엇인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예기치 않게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비로 바뀌게 되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사시는 곳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로들은 깨끗하게 눈이 다 녹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눈이 오고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표현처럼 구하라는 말씀대로 주님 음성 앞에 구하는지 구하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큰 이변이 없이 새벽마다 힘써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가운데 주신 도전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지금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 새벽기도 뭐 있건 없건 하건 말건 눈이 오건 말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나가셔서 정말 특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구할 때를 바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자들을 말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리 용기도 없고 또 더디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잠언 6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18절 말씀해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약삭빠르고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할 때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근거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직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대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아주 작은 증거 순항이 불었습니다. 순풍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즉시 안심하고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는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이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내 바람대로 일을 다 결정하고 진행하는데도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닌데도 위험한 줄도 모르고 신나게 달려가는 경우들이 솔직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주님과 상관없이 너무나 잘 되는 것, 환경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데도 내 삶이 잘 되고 학업의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자랑스러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풍을 만나서 안주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수풍이라서 정말 쉽게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으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일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광풍이 밀어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탄데 곧 광풍이 일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섬에 되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싫었던 짐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와 달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얻은 바닷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때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부르는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모두 다 듣고 그대로 다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과 처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재판받을 죄수 같은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의 신분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빠져있게 되었고,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고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사범들은요, 자신들이 먼저 살려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 배에 남아야 한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 남은 모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음식을 나눠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며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몸을 실었던 276명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나온 밀은요, 다 배에 밖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백부장 율리온은요, 바울을 살리고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떠나가는 그 죄수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그날의 276명은 전원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세월호에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사소한 나의 유익을 구하면 내 자신조차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나의 불편함이 싫어서 강행하는 그 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편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의 편안함, 그것을 진정한 삶의 평안과 안정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되시기 위해서, 만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과 3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소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느라 길을 잃어버렸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면 나도 살릴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로마로 향해서 나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로 인해서 그곳에 가야 되는 276명은 그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내 심령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구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가운데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크나큰 위험 가운데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바울처럼 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 위해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열심히 성필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